있다. 왜 버렸어? 미안해, 열매야. 더 빨리 찾지 못해서. 죽은 문비서 아버지 이름이 문석진인데 요양원에 같은 이름의 장기 입원 환자가 있었어. 죽었다는 사람이 어떻게 장기 입원을 해? 거기 어디야? 그런 엄마라면 모르는 게 나아. 앞으로도 열매가 자기 친엄마가 누군지 알게 될 일은 없을 거야. 영원히. 여진아 찾아내세요. 지금 당장 엄마랑 열매한테 한 집 그대로 돌려받게 될 거야. 여진아. 마풍도와 심청이가 조지원이 머물렀던 요양원을 추적 중이랍니다. 서필두가 아무리 방해한다고 해도 나랑 아빠 말이야 언젠가는 꼭 만날 수 있을 것 같아.